대규모 리조트 조성을 위해 민간 투자를 이끌어낸 목포시가 대양산단 분양 성과도 올리고 있습니다. 목포시는 리조트 조성을 위한 투자 협약에 이어 수산물을 활용해 가공식품을 제작하는 기업 두 곳과 33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투자 협약을 맺은 기업 두 곳은 소스나 스프, 마른 김 등 주로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각각 내년과 2021년까지 대양산단에 입주해 공장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.